인생을 금수저로 바꾸는 방법. 돌을 다이아몬드 타라. 구독자분들은 이 작품이 얼마로 보이시나요? 이 작품의 제목은 파이어 몽키 가족이고 재질은 루비와 조이사이트이며 사이즈는 가로 9.4cm, 세로 7.7cm, 높이 10cm, 무게 2835kg입니다. 현재 오아시스 자연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직도 부동산이 재테크 1순위일까요? 혹시 옥성물가, 황금유가라는 말을 들어오셨나요? 이 말 뜻은 황금 가격은 정해져 있지만 옷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으로 같은 종류, 옷조차도 품질과 문양, 크기, 그리고 특이한 형상에 따라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연옥, 비치, 사물옥 등의 조각품의 경우 예술성, 역사성, 사연성, 석질의 희소성 등에 의하여 가격이 비상식적인 현저한 차이를 나타냅니다. 중국은 이미 진나라 시황제 때 황금유가와 옥성물가의 개념이 형성되었고 경옥과 연옥의 가치는 청나라 옹정시대 이후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가격이 수백배 또는 수천배 비싸게 거래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옥 문화에 대한 석기시대의 관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래 중국 및 서구에서 옥에 투자하여 엄청난 부를 쌓은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분들 대부분은 2000년 초에 옥원석과 옥조각품 주문을 자전거 또는 리어커로 배달하신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옷값 폭등으로 인생을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역전시키신 분들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옥에 대한 문화는 많이 다르지만 옥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명작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옥조각품의 구성은 옥장의 창의력에 의한 형상과 각 조물상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어 신미안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기술로 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작품도 사연성과 관심자 관점에 따라 명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옥과 옥조각품 구매와 판매는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재테크이고 작은 돈으로 가능합니다. 꾸준하게 3년 정도 옥재질과 옥조각품을 공부하시고 관련 업체 및 자료를 꾸준하게 벤치마킹하는 것입니다. 옥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재화이고 한국도 머지않아 옥과 옥조각품,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형성될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중국관 서구에서 옥과 옥조각품에 투자한 분들처럼 인생을 금수저로 역전시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